대체 불가 배우 장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유쾌한 장혁 씨와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. 액션 멜로 사극 대한민국 대체 불가 배우 장혁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터뷰라는 코너예요. 신터뷰. 신인 때부터 최근작 검객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민망해진 것 같아요. 예. 느낌. 핵이 넘쳤던 장혁 씨의 신인 시절 한번 만나볼까요? 야, 이게 첫 장면부터 굉장히 모델, 민망해요. 모델 진짜. 때 모습. 야. 아 진짜 풋풋하시네요. 그러게요. 요즘 아이돌 친구들 나이 때. 21살 때니까 또 이제 좀 어린 나이였죠 그때. 그리고 반항미 뭐 가득했던 장혁 씨를 엿볼 수 있던 작품들. 영화가 두 번째 작품. 그때 조연으로 출연하셨죠. 네. 예. 이 자식아. 학교에서 또 많은 사람 만났어요. 마지막이 아니라. 작품이고. 시작이겠죠. 아 이때 아 뮤직비디오. 뮤직비디오 때 처음 이렇게 난리 났었죠. 이때가 아마 인기 절정이셨던 것 같아요. 이때는 좀 많이 좀 알려지게 되는 시기죠. 그렇죠. 아니 제일 처음 봤던 작품 모델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함께 하셨던 분들이 뭐 김남주 씨, 한재석 씨, 장동건 씨, 염정아 씨, 소지섭 씨, 기래성 같은 선배님들이셨잖아요. 소지섭 씨는 이제 저랑 동기였죠. 아 같이. 둘 다 이제 같이 그때 막내여가지고 예. 둘 다 신인이고, 둘 다 나이도 비슷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. 영화 짱을 거쳐서 학교 원이었죠. 네, 학교 원. 원에서 당당하게 이제 주연을 꿰차셨고요. 실제 성격도 반항심에 불타오르는 성격입니까? 많이 들으셨죠. 아이가 어렸을 땐 감성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면서 뭔가 행동하는 것보다는 감정이 먼저 행동을 이끄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아무래도. 것 같아요. 예.